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리햄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제가 신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들을 겪을까요? 라는 어떤 그런 의문의 이야기들인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리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참여하시는 것 자체가. 예, 그렇죠. 거의 한 2년 정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어서. 아, 2년 정도. 네. 아, 일단은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자체가 내가 신병인가요? 좀 그걸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로 좀 많은 일들이 있었나 봐요. 뭐, 사실 제가 이걸 겪으면서, 제가 몸무게가 원래 92kg까지 나갔었거든요. 아, 예, 원래가. 와, 근데 지금 64kg예요. 예. 키가 180이 넘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예. 그뭐 병원에도 지금 여러 번 입원했었는데, 뭐 원인을 계속 못 찾고, 뭐, 밤에만 고열을 좀, 앓다가 낮이 되면 괜찮아지고 이거를 막한 달씩 지속되고 그래서 자, 뭐 그러면. 대학 그렇죠. 이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할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왜냐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못 찾고 그냥 증상 치료만 할수 있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이야기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예, 길이십니다. 렛츠기릿 갑시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해서 뭐 알바도 많이 하고 한 7, 8년 정도를 돈을 벌어가지고 별의 별일 다 해가면서 이제 모은 돈으로 뭐 대출도 받고 투자도 껴갖고 제가 이제 음악 회사를 하나를 차렸어요. 회사를, 예. 네, 근데 그게 제 일생의 꿈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사업이 좀안 좋게 끝나게 되고, 네. 그러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지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가 이제 시골, 그 고향에 부모님 댁으로 들어와서 요양도 하고 이렇게 지금 다른 일을 준비하면서 지내봐야겠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뭐 귀신도 좀 자주 보고, 예. 가위도 좀 많이 늘리고, 뭐, 박수님들이 저를 보면은, 야, 이과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예. 지금처럼 이렇게 좀, 계속해서 한나의 영가에 시달리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예. 뭐, 사실 이게 처음 이제 시작된 거는, 제가 이제 고향 집으로 내려오고 나서 계속 가위에 눌렸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소리로. 근데 이 소리가 제가 어릴 적에 눌렸던 가위들은 이제 뭐 누군가 저한테 말을 걸거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그 강풍기 같은 거 앞에 서 있으면 그막 멍멍하면서 막 와와와와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귀속에. 예. 그런 소리하고 막 여러 명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밤마다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 침대 옆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 이제 사람이 앞에 서 있고 이런 가위를 계속 눌렸어요. 근데 저희 집이 12층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사람이 서 있는 걸 계속 보고 그럼 어이구야. 이건 가위니까 그냥 아 이거 제가 너무 지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겠다 하고서는 이제 뭐 이겨내야지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네. 2년 전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딱 보기 시작한 건 제가 한 새벽 1시쯤부터 이제 침대에 엎드려서 이제 음악 작업을 이제 일로는 안 하지만 취미 삼아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음악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근데 이제 음악 작업을 막 하면서 엎드려서 이제 랩탑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제 침대 왼편에
어머니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 어머니가 오셔서 여기 서 계신 거예요, 제 옆에. 근데 이제 제가 헤드폰 끼고 뭔가 열중하니까 말을 안 거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하던 이 프로세스까지만 하고 저장하고 엄마랑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한 5분 정도를 이제 작업을 했어요. 계속 엄마는 옆에 서 계셨고요. 오, 예. 그래서 이제 작업을 다 하고 이제 저장을 하고 딱 엄마하고 옆에 봤는데 방금 전까지 서 계시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오, 예. 방금 전까지 제가 작업하면서 이게 옆 흐끗흐끗 보이잖아요, 옆으로. 여기 분명히 내 옆에 서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고서는 거실에 나가셨나? 주무시나? 엄마!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뭐 주무시는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뭐 밤에 와서 왜 불렀으면 말을 하지 어디 갔어?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무도 밤에 제 방에 온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게 뭐 제가 자고 있던 중도 아니고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봤는데 아 이게 제가 가위도 많이 눌리고 그러니까 아 예,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때부터 좀 제가 이런 걸 보고 나면 꼭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아 예? 그 이렇게 저 엄마라고 생각했던 그런 형체를 본 이틀 뒤에 시내에서 차를 몰고 집에 오는 길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와, 예. 그러고서는 뭐 경찰을 신고하고 뭐 요원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러고서는 그냥 지나갔는데 한 일주일, 이주일쯤 지났을 때 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 가위 눌릴 때 제가 듣던 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무시해야 되겠다. 이거 신경 쓰면은 더 안 좋대더라. 무시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무시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었는데 소리가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언뜻 들리는 게 아니라 막 귀 속에다가 이렇게 스피커를 틀어놓는 것 같은 엄청 큰 소리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아 이거 미치겠네 뭐지 하면서 방에 제가 불을 꺼놓고 자니까 핸드폰에 라이트를 켜가지고 기분이 이상해서. 옆으로 이렇게 쓱 비춰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뭐 당연히 없겠지. 근데 소리는 계속 들리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모르겠다 하고 다시 누웠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제 머리맡 오른쪽에 그 당시에 그 벤자민이라고 하는 나무 화분이 큰 게 하나 놓여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화분 위에 나무 위에서 뭔가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아 계속 무시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궁금하지. 무서워도. 그래서 실눈을 뜨고 살짝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예. 근데 나무 위에 하얀색 어떤 형체가 있는데 휑한 눈만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뭔가 사람 형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예, 그때는 사람 형체가 아니었어요. 아, 예. 그냥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근데 덩어리였어요, 덩어리. 아, 예. 어떤 덩어리인데 얼굴이라고 해당될 것 같은 윗부분에 눈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제가 이제 35이거든요. 예. 바로 안방으로 달려가서 엄마 아빠 사이에 누워서 잤어요. 무서우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그날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걸 말하기도 무서워서 예 그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왜 그래 그래서 니 왜 뭐 하는 거야 이러는데 그냥 나 오늘은 여기서 잤게 하고서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35살짜리 아저씨가 예 자고 일어나서 말씀을 드렸죠. 예. 헛것 볼 거다 이거 헛것이다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아, 헛거겠지. 이러고 또 지나갔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차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걸 이제 수리를 하러 올라가야 돼. 제가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타는 차를 수리할 수 있는 센터가 이쪽에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수리하러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날이죠. 그 귀신을 본 다음날 이제
그 센터에 예약을 해놓고 올라가기로 돼 있어서 차를 끌고 올라가는 중에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는데 서해대교에서 급정거를 했어요, 제가. 갑자기 앞에 네. 차들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근데 뒤에서, 제 뒤에 차가 제가 서 있는 걸못 봤대요. 그래서 120km로 그냥 와서 제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예. 그러고서는 이제 한달 넘게 이제 입원을 해야 됐죠. 그좀큰 사고가 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 이게 내가 이걸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아,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막 이런 이제 고민이 조금 생기기 연관짓게. 시작했어요. 예. 네, 그렇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고서는 이제 병원에 있을 때는 별일이 없었어요. 그러고서는 집에 돌아와서 또 이제 뭐 한동안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또 가위를 한번 눌리고, 그리고 아, 이것도 왜 이러지?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이걸 보게 되는데, 이게 네. 가장 무서웠거든요. 예. 이번에도 이제 가위가 눌릴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가 잠드는 게 무섭더라고요. 네. 이게 잠들면 가위에 눌릴 것 같아서. 그래서 새벽까지 막 잠을 못 자고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소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커지는 상황이 또 생기고, 아, 이거 또 시작인가 보다. 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 우선 이번에는 제가 그일 이후로 그 서치라이트를 샀어요. 엄청 밝은 거를 두 개를 사가지고 머리맡에 놨뒀어요. 무서우니까 혹시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켜서 보려고. 그게 엄청 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니까 이번엔 바로 그걸 켰죠. 예. 그래서 이제 방을 지켜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씨, 뭐야. 우선 다시 누웠어요. 누워서 있는데, 소리가 점점 들리는데, 아, 이게, 귀 속에다가, 누가, 막,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리와 함께, 예. 막, 하지 마! 막, 이런 말을, 뭘 하지 말라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오, 저한테. 나 진짜 너무 놀랐어요, 지금.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제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예. 근데 이거를 또제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 이런 걸좀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도 무조건 무시해라. 예. 네가 그걸 신경 쓰는 순간 너한테 붙는다. 예. 그래서 진짜 무시하려고 그냥, 아, 난 몰라. 안 들려. 안 들려. 이러고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방이 창문이 닫혀 있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문이 닫혀 있는데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요? 문도 닫혀 있고 창문도 닫혀 있는데 그리고 뭔가 막 사사삭 사사삭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아, 뭐지 하고서는 눈을 살짝 떴는데 그방 천장에서 왼쪽 귀퉁이에 그때 봤던 그 하얀 책 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서 동그란 형태로 매달려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시했어요. 그냥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헛것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점차 이렇게 쭉쭉 팔이 하나 나오고 다리가 하나가 나오고 사람의 형태가 되더니. 천장을 이렇게 귀퉁이에서 귀퉁이에서 귀퉁이 귀퉁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 소리였던 거예요. 막 사삭사삭사삭사삭 이랬던 게. 와, 나 미쳐버리겠네, 이거. 예. 제가 그래도 요번에는 그래도 참았어요. 예. 아, 진짜 참아보자. 아, 난, 아니, 못 봤어. 난 그냥 잘 거야. 잘 거야. 잘 거야. 근데, 그런 소리는 안 들리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귓속말 하는 것처럼,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꾸 뭘 하지 말라고 하네. 예, 그래서, 아, 뭐지? 하고서는, 이 오른쪽에서 들리는데, 오른쪽은 차마 못 보겠고, 제 방에 이제 침대에 누우면, 발 쪽에서 앞쪽으로 그 붙박이장이 있어요.
붙박이장이 세 칸짜리인데 가운데 한 칸에 거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들면 그 거울로 제 모습이 보여요. 예.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이제 살짝 봤는데 그 하얀색 덩어리가 침대 머리맡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제 귀에다 대고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빨리빨리 하지마! 막 이러면서? 예, 거울로 보이는 모습이. 와, 예. 그러더니 그 소리가 안 나고 거울에 비치던 그 형체가 거울을 보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예. 그 제 옆에 있는 귀신이 거울로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또 안방으로 갔죠. 그래서 또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잤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뭐 아무 일도 없겠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부터 매 밤만 되면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와. 거의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아파하다가 이제 예. 대학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된 거죠. 가서 이제 뭐 이런 경우는 뭐 암일 수도 있다. 어. 이렇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뭐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뭐 한 달 반 예. 동안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겪는 이 한 세 달, 네 달 동안 제가 한 20kg 가까이 빠진 거예요. 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병원에서는 멀쩡해요. 아, 병원 가면요? 병원 가면 열이 안 나요. 집에서만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뭐 멀쩡한 사람이 와서 입원해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퇴원을 해서 한 2주 정도 또 집에 있었더니 다시 또 열이 또 시작되고 예. 그렇게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지내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걸 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까 뭐 무당을 찾아가 볼까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이제 뭐 어디서 이제 뭐 호랑이 도자기를 구해오셨어요. 호랑이 도자기?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그 나무가 있던 화분이 있던 벤자민 화분이 있던 자리에 그 도자기를 놔두고 그리고 이제 제 침대를 바라보게끔 해서 어머니 사진을 되게 많이 놔뒀어요. 어머니께서. 아이고 왜요? 야 내가 보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을 하시면서 아, 난 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아니 어머니는 전혀 안 믿으시거든요 이런 거. 아 예. 그리고 이제 방 곳곳에 팥이랑 막 그런 것들을 뿌려놓고 베개 밑에 놔두고 그렇게 이제 푸닥거리라고 하죠. 그걸 하고 나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괜찮아졌었어요. 오 진짜요? 네. 근데 쭉 괜찮다가 한 달 전쯤 다시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막 하지마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진짜 죽여버리고 싶겠다 이제는. 진짜 아 이제 막 이게 이쯤 되니까 제가 64kg까지 빠진 거거든요, 지금. 예, 예. 와, 그래가지고, 와,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러다가, 엊그제도 이 소리를 들었는데, 예. 어머니께서 그 도자기를 치우신 거예요. 아, 치우셨구나, 그걸. 그니까, 2주 전에 치우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밤에 잠들려고 하면, 꼭 잠들기 직전쯤에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잠이 드는 게 무서워서 해가 뜨고 나서야 잠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불면증 수준으로 지금 되신 거네요? 그렇죠. 엄청 심각한 불면증이죠. 아, 그럼 너무 피곤하시겠다, 진짜. 그렇죠. 아,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그것도 뭐 눈을 뜨면 또 보일 것 같으니까. 그러면 혹시 이런 일들을 네. 겪고 오시면서 네네. 진짜로 뭔가 무당한테 갔더니 너가 신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이 일을 겪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겪기 전에? 네. 어떤 식으로 무당을 만나게 되신 거죠? 겪기 전에는? 그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뭐 런던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박수를 만났어요. 아, 런던에서? 네. 예. 멀리서 막 달려오더니, 아, 너 박수지?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예. 뭐, 원래 보통 그런 데서 만나면은, 뭐,
다른 뭐 인사도 하고 뭐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데. 아 그리고 한국인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냥 첫 마디가 예. 너 박수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다, 저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랬더니 너는 꼭 소리를 할 팔자야 이러시더라고요. 소리하고 굿 위주로 하는 그런 또 박수가 따로 있대요. 아 예. 너는 그거 할 팔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아 예. 그분은 계속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강남에 큰 절이 있으니까 언제든 들어오라고. 근데 사실 오늘도 네. 제가 용암 이 제 동네에 있는 용암 무당 집에 가볼까 했었어요. 아 예. 이 갔다 와서 이 얘기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근데 이게 또 막상 그게 발길이 내딛지가 않아서 주차까지 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아. 이걸 계속 겪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기약이 딱 뭐 한 1년만 더 겪어 이러면 몰라.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심해질 뿐이지 사실은. 그리고 이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이상하게만 쳐다보지. 그럼요. 예. 어디다가 이렇게 털어놓을 때도 없거든요 사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막, 아, 막 속이 계속 썩어가는 것 같고. 어릴 적부터 되게 많이 봐왔는데 귀신 같은 걸.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뭐 되게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든지.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뚜렷한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계속해서 보는 경우는 없었어서. 그러면 그 네. 뭘까요? 그 어릴 때 봤던 귀신들을 간략하게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형태였나요? 그 우리가 이제 어릴 적 기억을 한번 해보면 엄청 어릴 적에 생각나는 것들이 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도 다 좀 그런 생생해요. 기억들이에요. 네. 오. 뭐 제가 제일 처음 봤던 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제가 복숭아를 되게 좋아해서 네. 여름에 이제 복숭아철이 되면은 이제 슈퍼로 어머니가 이제 뭐 그때는 쌌으니까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쥐어주고 가서 사와 이렇게 하면은 쫄래쫄래 가가지고 복숭아 사오고 맨날 그랬어요 밤마다. 아 복숭아 맛있죠. 예. 네. 근데 제가 그때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었는데 네. 거기 이제 아파트에서 슈퍼까지가 이제 내리막길을 쫙 한 600m 정도를 내려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을 내려막길을 이렇게 달려서 가다 보면 가로등이 이제 좌우에 쫙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여러 개가 생겨요. 그 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신발끈이 풀려서 네. 멈춰 섰는데 그림자만 달려가는 거예요. 응? 그게 제일 처음이었고. 오 예.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좀 되게 길어서 뭐 군대에서도 자주 봤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제가 볼 때는 제 옆에 있는 사람도 항상 같이 봤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계속 봐왔지만 그런 걸 뭐 잘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제가 그런 걸 겪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 같이 보더라고요. 영향을 받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매복을 쓰는 해안 매복 부대에 있었는데 이제 저랑 매복 나가는 거를 다들 싫어했어요. 예. 귀신 보니까 뭘 보니까 자꾸. 아이고 리엠님 그러면 지금 네. 현재는 꿈은 안 꾸세요? 꿈은 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병이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꿈 있잖아요. 신꿈 같은 거. 신꿈 같은 건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좀 반복해서 꾸는 꿈은 있어요. 오, 계속 반복이 돼요? 어떤 한 꿈이? 네. 제가 이렇게 장롱문을 열면 그게 문인 거예요, 문. 네. 그래서 글로 제가 들어가요. 카메라 같은 걸 가지고 거기를 찍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장롱이 하나 나오고, 거길 들어가면 또 장롱이 하나 나오고. 근데 이 꿈을 뭐 개꿈인데, 그걸 뭐 요새 계속 꾸고 있어요. 되게 옛날부터. 장롱을 열었는데 또 장롱이 들어가면 장롱이 또 있고 계속 반복이 근데 되네요, 그게. 제가 거기서 누군가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데, 예. 그 꿈에서는 누굴 찾으려고 하는지가 깨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나요. 뭘 찾으려고 했는지. 근데 그 꿈에서는 항상 제가 뭘막 찾거든요. 그래서 계속 장롱을 열어서 뒤지다 보면 그 안에 또 세상이 있어서 거기서 또 장롱을 찾아서 열고 또 그런 꿈을 계속 꾸네요. 야, 이게 참, 아,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까지는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뭔가를 계속 겪긴 겪으실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용기도 많이 내주신 거고, 이런 나의 이야기, 뭔가 나의 고백을 누군가 믿어줄까?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믿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힘이 될 텐데 하신 그런 느낌도 많이 드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리엠님처럼 이런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용히 하고 계신 것뿐이거든요. 예,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맞아요.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래도 서로 위안이 될수 있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딱 현재 진행 같이 겪고 계신 분들한테. 이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낮에는 귀신이 안 나와요. 낮에는요? 예. 예. 그러니까 밤만 잘 버티면 되더라고요. 밤만 잘 버팁시다. 낮에는 웬만해선 잘안 나오니까. 네. 아이고야.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참. 이 힘듦을 어떻게 또 공감을 해드려야 될지, 또 감히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파이팅 하세요, 리엠님. 네, 알겠습니다. 항상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겪으시는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이제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이게 하루하루가 이게, 여러분들 90몇 킬로에서 64킬로가 되는 정도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밤마다 이러시니까. 제가 실제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알고 있고, 또 지금 리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런 거 겪고 있는데 믿어주질 않으니 어디다가 내가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또 리엠님처럼 이렇게 용기 내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소름 끼쳤고 귀신하는 행동 그리고 요거 그 말이 맞네요. 귀신들 구석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천장 구석 맞네. 천장 구석 막 기어다닌다 그랬잖아요. 구석마다 여러분들 모서리 천장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